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독일 출신 작가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입니다. 최근 출간된 베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을 읽고 다시 제발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뭘 볼까 하다가 고른 책이 아우스터리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나 지금은 절판되어 구할 수 없는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소멸이 연상되기도 해서 꼭 다시 읽고 싶었던 작품이었습니다. 파트릭 모디아노나 토마스 베르나르트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발트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평소처럼 작가 소개, 작품 소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트는 매우 독창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미리 줄거리나 구조를 안다 해도 막상 책을 펼치면 그런 정보들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가가 가진 특별한 사연이나 그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작가가 살아야 했던 세상은 어떤 것이고, 그가 견뎌야 했던 풍경들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하면서 보시면 사람들이 왜 제발트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작가의 특별한 사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발트는 1944년 독일에서 태어나 대학을 마친 후 영국으로 이민해 평생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조국을 버린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나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뿐 아니라 파시즘의 향수에 젖은 어른들 사이에서 성장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내 잘못도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까지 씻어낼 수 없는 상처였겠죠. 제발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평생 외국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치욕스러운 배경과 자기 가족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글은 역사의 과정에서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죄책감과 먹먹한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말없이 그들을 관찰합니다. 침묵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작가의 특별한 시선과 함께 제발트 소설이 특별한 또한 가지 이유는 작품의 형식입니다. 전형적인 에세이 형식의 이야기 전개도 그렇지만 실존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이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제 생각에 제발트의 작품이 소설인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된 일화들이 허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화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작가의 구성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일화들을 모아서 마치 누군가의 실제 경험처럼 재구성하면 독자들에게 더 사실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현대 문학에서 소설이나 시, 에세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발트 작품의 특징은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략법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독자들에게 여운이나 암시를 주기 위해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기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의 다른 작품인 토성의 고리에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수용소 중한 곳이었던 베르겐벨젠 수용소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소나무 숲에 뭔가 흩어져 있는 사진이 한장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무엇인지 알수 없었죠. 죽은 이들의 시신들인 것 같기는 한데 설마 그렇게야 하겠어? 라 생각하며 베르겐벨젠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안네 프랑크의 사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생각이 멈추지만 곧이어 안네 프랑크가 수감되었던 수용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수용소의 다른 사진들을 보며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쉴수 없게 됩니다.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작가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겠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목인데, 아우스터리츠라는 이름을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1805년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했던 유명한 아우스터리츠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투가 벌어졌던 아우스터리츠라는 장소가 체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뭔가 체코와 관련된 이야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아우스터리츠라는 제목을 혼자 생각하다 보면 아우스터리츠, 아우스터리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작가의 의도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아우슈비츠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계속해서 아우슈비츠를 연상하며 읽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우연히 아우스터리츠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30여 년에 걸쳐 역시 우연한 몇 차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대였던 두 사람의 대화가 50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아우스터리츠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단단히 얼어있던 얼음이 녹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이겠죠. 화자와 아우스터리츠가 처음 만난 것은 1967년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중앙역에서였습니다. 화자는 우연한 여행 중이었고 건축가였던 아우스터리츠는 실내에서 그 기차역을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아우스터리츠는 19세기가 끝날 무렵 당시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벨기에의 레오폴드 왕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이 역은 그의 의도처럼 자본주의를 예찬하는 온갖 상징들로 가득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징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거대한 시계라고 말하는데요. 역 중앙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이 시계는 마치 모든 여행객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며 여행객들 또한 이 시계를 올려다보며 그것에 자신의 행동을 맞추도록 강요당한다는 것입니다. 첫 장면부터 작가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데요. 소위 유럽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거대한 건축물들이 실은 착취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고 자신은 책을 통해 그것에 대한 고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목적지 없는 여행자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기차역을 배회해야 하는 아우스터리츠의 운명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하겠죠.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암시하는 장면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화자는 아우스터리츠와의 만남 이후 예전에 벨기에의 요새로 사용되었던 브렌동크 요새라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이 강제 수용소로 사용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화자는 당시 가혹했던 노동 환경과 잔혹한 고문 장면을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한 가지는 화자가 당시 독일군이 머물렀던 장소를 돌아보며 일과를 마친 후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던 평범한 독일 젊은이들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들이었겠죠. 이를 통해 독자들은 이 작품의 화자 역시 작가의 분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유대인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사람과 일과를 마치고 멀리 있는 가족에게 친절한 편지를 썼던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과 자신이 그들의 가족이라는 사실 앞에서 평생 어찌할 바를 몰랐던 작가의 분신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는 1996년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 아우스터리츠는 자신에 관해 말하기를 극도로 꺼렸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화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그는 웨일즈의 어느 목사 부부에게서 키워졌는데 그들은 그의 본명이나 친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랐던 집을 늘 추웠고 언제나 모든 창문이 닫혀있던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12살이 되어 기숙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차라리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무렵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의 본명이 아우스터리츠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어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아우스터리츠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친구가 키웠던 비둘기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제럴드라는 이름의 친구는 아우스터리츠에게 자신이 키웠던 비둘기 중 한 마리가 어느 날 시험비행에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 모든 희망을 접었는데 그 다음 날 그 비둘기가 한쪽 날개가 부러진 채 집으로 걸어서 돌아왔다는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화처럼 아우스터리츠는 자신의 잃어버린 고향을 찾게 됩니다. 작품 후반부는 아우스터리츠가 자신의 흔적을 찾아 고향 체코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힘들게 알아낸 고향집에는 어린 시절 유모가 살고 있었고 그녀는 아우스터리츠에게 당시 프랑스에 머물다가 소식이 끊긴 그의 아버지와 유대인 수용소로 보내진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시 어머니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나서죠. 이 작품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1939년 영국의 구조단체에 의해 영국으로 보내진 유대인 아이들에 관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데다 독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디가 허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특히 후반부에서 아우스터리츠가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나서는 여정은
프랑스 작가인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와 많이 겹쳐졌습니다. 그 작품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50대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가 의지한 것은 몇몇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는데 아우슈비츠에서는 기차역 같은 공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함께 언급했던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소멸은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가 조국 오스트리아인들이 과거 얼마나 나치에 열광했는지 고발하는 소설입니다. 겉으로는 연합군 편인 척 하면서 뒤로는 나치를 보호했던 조국의 이중성을 집요하게 증언하죠. 특히 토마스 베르나르트의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나 역사적 진실을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재발투와 비견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는 절판되어 중고책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발트나 파트릭 모디아노, 토마스 베르나르트 같은 현대 작가들 작품은 그 형식이나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소설과 많이 달라서 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은 모두 처음에는 작가의 실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쓰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 하는 실험인 것이죠. 그것에 성공한 경우 위대한 문학 작품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독특한 현대 문학 작품을 만나면 낯설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했나 생각하면서 보면 의외로 그 낯설미, 그 작품만의 고유한 매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